자, 카자흐스탄에서 우리 저기서 시합 보고 이제, 네, 시합 보고 이제 저희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 택시 잡는 법이 약간 비슷해요. 그냥 승용차를 잡고, 그냥 거리 갈 곳을 말하고, 그 다음에 딜을 딱 타면, 그냥 바로 그냥 되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지금 목표한 치는 지금 한 800 탱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400원 정도? 800 탱게 딜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잡아볼게요. 어이, 버스 말고. 하하. 자, 아, 안 잡히네요. 이제 또 옵니다, 옵니다. 네, 이제 또 오니까. 바로 잡히는데 오늘 좀 잘 안 돼. 어, 온다. 쓴 것 같은데, 쓰는 것 같은데, 쓰는 것 같은데요. 쓰는 것 같은데요. 바이렉 타워? 어떻게? 바이트렉 타워. 아, 고심. 오케이. 오케이. 1000짜리 됐습니다. 지금 나와요. 믹스를 처음 먹는 거. хорошо будет. 나와요. хорошо будет. 아,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이렇게 800탱게 빠까. 이렇게 800탱게 왔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택시 이용하는 방법. 물론 어플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이렇게 현장에서 딜이라고 하죠. 딜을 해서 이렇게 저렴하게 또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네.